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테이 테이? 자, 여기도 인사해줘 테이. 여기 골드코스트에 탬보린 마운틴이라는 곳에 하이. 여기 구경을 왔어요. 이쪽이 갤러리 워크라고 뭐 상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일단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근데 등이 엄청 뜨겁다. 오늘도 날씨가 그냥 이렇게 한 거리가 이렇게 상점들로 채워진 곳이네요. 날씨가 매우 뜨겁네요. 그쵸. 여기가 체인점인데, 그 뭐지? 호주에서 뭐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저번에 한번 마셔봤는데 괜찮은데. 아, 뭐야?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쪽 갈래요? 아니면 다른 데 여기 가고 괜찮아? 일로 갈까? 우리가 지금 1시간에 15분 정도 걸리는데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여기 올 때 길이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오 테이! 라떼가 나왔습니다. 테이블짜리 라떼. 왜 이렇게 비싸지? 진짜 무슨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어. 약간 되게 그냥 시골 진짜 그냥 그런 데가. 그쵸? 저희는 카페에서 이제 나왔고요. 근데 느낌이 보니까 뭐 엄청 뭐 현대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오래돼가지고 그냥 그걸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뭐 핸드크래프트, 뭐 공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구경하기 좋은 것 같아. 그냥 한번 구경 오는 정도? 그 정도가 딱이다. 한 번, 두 번 말고 한 번이라네요. 근데 역시나 뭔가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작은 와이너리가 있고요. 저희는 뭐 술을 거의 안 마시니까. 근데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런 데 가서 한번 뭐가 있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크진 않은 작은 와이너리 샵입니다. 여기가 그 마운틴 탬버린 와이너리 들어가는 데인데, 근데 여기 앞에 요가 스튜디오도 있어요.
겸업을 하시나 보네. 여기 한번 구경해 보려고요. 여기 스톤 디자인이라고 돼 있었는데 진짜 돌들이 있었어요. 와우. 산불이래요. 근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안에도. 신기하네. 여기는 뭐 옷 이런 거 팔고요. 아, 뭔가 신기한 게 뭐 이렇게 다양하네요. 여기 봐, 이렇게 국기도 걸려있고 그러길래 인포메이션인가 했는데 술을 파는 곳이네요. 그리고 여기를 건너서 저쪽 저 맞은편에 있는 상점들을 한번 둘러볼게요. 근데 여기가 짧다 되게, 그쵸 여보? 아까 이쪽에서 올 때 그 갤러리 워크라고 써있는 게 있었는데 저쪽으로 가봐요. 어디에 있나? 여기 편말이 있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쪽 끝에 차를 대서 저쪽에서 오고 이제 이 반대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가장 최신식으로 보이는 커피숍이네요. 제일 모서리의 위치가 좋네요. 거의 완전 그 초입에. 이쪽에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여기가 되게 유명한 뻐꾸기 시계를 모아놓은 상점이래요. 시계는 표정식도 안 해가더라고. 그런가? 케이는 제가 이거 카메라 뺏어가지고 울었어. 아, 파킹 에어리가 오, 에? 우와 됐다 많다. 우와 뭔가 엄청 많아 여기. 이야.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 있었는데. 오. 근데 시계뿐만 아니라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이런 소품들? 뭐 인형들도 있고요. 어머머, 뭐 애기들 장난감들도 있네. 아이, 문 닫고 들어. 아니 이게 지금 800불짜리거든요? 신기해요. 여기 밑에도 막 이렇게. 이야. 비싼 이유가 있겠죠? 저희는 여기 국립공원, 탬버린 마운틴 국립공원에 왔어요. 여기가 아까 거기 갤러리 워크에서 한 차로 10분 정도, 여보, 15분? 10분 정도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근데 물들이 많이 없어. 많이 말랐네 진짜. 근데 걷기 좋다고 되어 있길래 한번 구경 와봤습니다. 숲의 향을 맡으며. 여기 너무 근데 무섭다. 어머, 수영장이 있나 본데? 여기 서가지고 무섭지만. 아, 이게 이거가 폭포래요. 여기 우와, 저 밑에서. 아, 와. 여기가 방금 제가 서 있었던 데고,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왼쪽은 계단 길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은 이렇게 또 이런 좁은 이렇게 길이 있는데, 저는 저쪽으로 계단 있는 데로 해서 저쪽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 보려고요. 여기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저쪽으로 또 옆으로 가야 되나 봐요. 이런. 그냥 다시 되돌아가야겠고. 저쪽으로 이렇게 뺑 굴러서 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나 봐요. 아마도.
아니면 설마 여기를 그냥 넘어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다시 갑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 이스트리트라는 그 마켓인데요. 주말에만 열려요. 주말에만 열리는 마켓이고, 금토일만 열리고, 오늘이 일요일인데, 지금 4시부터 9시인가? 8시인가? 뭐 그때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1인당 5불씩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서 저 앞에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4시부터 10시까지고 그리고 일요일은 4시부터 9시. 테이는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지금 10불을 내고 여기 들어왔고요. 이게 무슨 게임장? 쬐끄만하게 게임 아케이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저쪽으로 해서 이제 시작인가 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무슨 와플 집도 있고요. 테이가 자꾸 카메라 달라고 왜 이러나 몰라 정말. 우와 무슨 뭐 해나? 뭐 타투 그런 거 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뭐야? 좀 뭔가 특이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아우 테이. 여기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밖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저녁에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부러 여기 차들이 너무 많고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아, 우와, 여기 뭐. 여기도 이렇게 있네. 이쪽은 아시아 요리를 파는 곳인가 봐요. 뭐가 있나? 저기 뭐 나시고랭 파는 데도 있고. 그리고 비어 아시아? 이건 다, 아, 여기는 중국 음식인가 봐요. 그냥 쬐끄맣게 해놨네요. 뭐 큰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쪽에 앉아가지고 저녁에 뭐 먹으면서 저 강을 바라보면 진짜 멋있겠네요. 아, 햇빛이 장난 아니네. 회오리 감자를 찾아 헤매다가 찾았습니다. 여기 칩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에 8불이고 여기 뭐 맛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나 봐요.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드나 봐요. 오, 신기. 짜잔, 맛있게 먹어볼게요. 저쪽에 뭐 술을 파는 데도 있고 제로 알콜도 있네요. 뭐 피자집, 햄버거집도 있고요. 신기한 집. 여기는 오징어 빨라빨라 파는 데도 있고요. 여기 굴 파는 데도 있네요. 여기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헤이도 지금 거의 막 그냥 이끌리듯 하고. 여기 이렇게 DJ도 하네요. 그리고 이쪽은 뭐 아이스크림하고 디저트들? 달콤한 거. 이게 끝이 안 내요.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저희는 하도 테이가 힘들게 해서 집에 가려고요. 좀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구경하고 싶었는데.